솥 안에 넣어둔 돈.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매우 고든 선비가 살았어요. 하지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온 가족이 굶는 날이 많았어요. 쌀독은 늘 텅텅 비어있고 뱃속에서는 언제나 꾸르륵 꾸르륵 합창 소리가 들렸어요.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. 가난한 선비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. 무얼 훔쳐갈까? 도둑은 방 안을 샅샅이 뒤졌어요.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훔쳐갈 물건이 없었지요. 감 나가는 물건을 부엌에 숨겼나? 도둑은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. 도둑은 쌀독을 열어 손을 휘휘 저었어요. 사륵사륵 하얀 쌀 대신 허연 먼지만 벌벌 날렸지요. 응? 쌀 한 톨이 없나? 훔쳐갈 것이라곤 부뚜막에 놓인 낡은 솥뿐이었어요. 세상에,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잖아. 도둑은 혀를 끌끌 차며 둘레둘레 주변을 살폈어요. 그리고 자기의 호주머니를 뒤져 있는 돈을 다 꺼냈어요. 도둑은 낡은 솥 안에 돈을 넣어두고 빈손으로 선비 집을 나왔어요. 다음 날 선비네 집은 아침부터 떠들썩했어요. 선비의 부인이 죽을 끓이기 위해 솥뚜껑을 열다가 돈을 발견했거든요. 아니, 이게 웬 돈이라? 부인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.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우르르 부엌으로 달려왔지요. 돈이라고요? 부인은 돈을 꺼내 선비에게 달려갔어요. 여보, 솥 안에 돈이 있어요. 이 돈으로 쌀을 살까요? 땔감을 살까요? 부인의 호들갑에 선비가 말했어요. 부인,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니요. 아무리 가난해도 남의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소. 주인을 찾아 돌려줍시다.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선비의 말이니 부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. 한편 집에 돌아온 도둑은 선비네 집이 궁금했어요. 지금쯤이면 내가 놓고 온 돈으로 맛있는 쌀밥을 지어먹고 있겠지. 도둑은 선비의 집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. 그래서 아침을 먹고 어슬렁 어슬렁 선비의 집으로 향했지요. 그런데 웬일인지 선비네 집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었어요. 무슨 일로 사람들이 저리 모여 있지? 도둑은 사람들에게 까닭을 물었어요. 도대체 무슨 일이요? 사람들은 별일도 다 있다는 듯 저마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. 저것 좀 봐요. 글쎄, 누가 솥 안에 돈을 두고 갔나 봐요. 이 집 선비가 돈 주인을 찾는데요. 아니,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겨서 돈을 놓고 왔는데 그걸 다시 돌려준다고? 나 같으면 당장 쌀을 사다 자식들에게 밥을 해먹일 텐데. 도둑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. 에이, 바보 같으니라고. 내가 나서서 그냥 쓰라고 해야겠군. 도둑은 헛기침을 하며 대문 안으로 들어갔어요. 선비는 마당에 나와 돈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. 마당으로 들어선 도둑은 선비에게 다가가 말했어요. 내가 솥 안에 돈을 넣어두었습니다. 그 돈은 내가 당신에게 준 돈이니 그냥 쓰십시오. 선비는 도둑에게 정중히 말했어요. 당신이 돈을 두고 갔군요. 마음은 고맙지만 그 돈은 다시 가져가십시오.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까닭 없이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. 당신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일 텐데 그냥 돈을 쉽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?
선비의 말에 도둑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. 도둑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돈을 돌려받았어요. 그 뒤 도둑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. 아무리 가난해도 정직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지. 도둑은 부지런히 농사도 짓고 선비에게 글도 배웠지요. 그 덕분에 넓은 땅도 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착한 사람이 되었지요. 정직한 선비도 곧 벼슬에 오르게 되었고 가족들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.